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12월 22일 매일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몸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 세상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 세상에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전할 수 있는지를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2장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오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요즘 신세대를 보면 굉장히 영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세대들이 일어난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자신을 위치라고 부르라고 하고, 그리고 영적인 것만을 추구하는 영성술사들도 많이 등장하는 것을 봅니다. 물질 만능주의에 대한 어떻게 보면 반대 현상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당시에 오늘 본문을 보면 과거 사도 요한이 사역할 때에도 이런 비슷한 기류들이 있었습니다. 영지주의라고 불리는 영적인 것만을 추구하고 영적인 것을 선하게, 영적인 것만을 선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세상의 기류가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교회에서도 역시 영적인 것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것만을 가르치는 거짓된 교사들이 교회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에는 참 혼란이 있었고 많은 문제들이 나타났는데요. 왜냐하면 이 영지주의는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첫 번째 방향은 영과 육을 분리해서 가르쳤기에, 그리고 영적인 것을 선한 것으로만 말했기에 영과 육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고, 영적인 것을 추구하되 육적으로는 어떤 행위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도 된다고 말하는 이런 쾌락주의적인 신앙이 자리 잡게 되었던 것이죠. 또 하나는 영적인 것만을 선하다고 생각했기에 이 육체를 학대하고 육적인 것을 학대하고 그리고 멀리하며 굉장히 금욕적인 신앙이 나타났는데요. 그래서 금욕적인 신앙과 그리고 쾌락적인 신앙이 교회 안에서 나타나고 또한 대두된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육체와 영은, 우리의 몸은 육체와 영으로서 이렇게 서로 간에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큐티 해설에도 나와 있듯이 영과 육이 연결되어 있기에 우리는 우리의 육체를 통해서 영적인 전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만 영적인 것만을 선하다라고도 말할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이육적인 것은 악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육체로 짓는 죄들 가운데에서 이 죄가 우리의 영적인 것과 연관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발견하고 우리의 죄를 처리해야 하고 우리의 죄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발견했을 때에 우리는 그 죄를 마땅히 슬퍼하고 또 그 문제에 대해서 그 죄에 대해서 다시 같은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와 고백하고 그리고 슬퍼하고 회개하는 그런 프로세스가 우리 가운데 꼭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런 회개의 과정이 없다면 우리는 어쩌면 그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 죄를 슬퍼하지도 않게 될 것이고 그리고 죄를 극복해내기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도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반응하고 처리하라라고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우리 가운데 죄가 있다면 그 죄를 가지고 우리의 힘으로 처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힘으로 그 죄를 이겨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만 그 죄를 해결해 줄 수 있고 또한 우리를 그 죄에서 자유롭게 해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아니면 여러분에게 알려주신 저에게 알려주신 죄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중요하지 않게 생각했던 하찮은 죄라도 그 죄가 반복해서 계속해서 내가 그 죄를 짓는 모습이 있다면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그 회개의 프로세스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가족의 죄가 있습니까? 아니면 혹은 우리의 공동체의 죄, 우리의 교회 안에서의 죄가 있습니까? 우리는 쉽게 내 죄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죄라면 간과하고 무시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죄일지라도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우리가 같이 고백하고 회개하고 슬퍼하는 프로세스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나만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이 온 세상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어제 뉴스 아이들에게 지난번에 했던 설교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때 에스라에 대한 설교를 했는데요. 이 에스라가 굉장히 대단한 리더였던 이유 중에 하나가 자신의 민족의 죄를 자신의 죄로서 그리고 우리의 죄로서 아파하고 슬퍼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민족이 죄를 짓는 것을 발견하고 그냥 그것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앉아서 자기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그리고 슬퍼하며 기도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의 뉴스를 볼 때에 아니면 혹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죄, 우리 가정 안에 있는 죄, 혹은 내 친구의 죄를 바라볼 때에 내 죄가 아니기에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고 그 죄를 나의 죄로 고백하고 우리의 죄로 고백하고 아파하고 슬퍼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저도 이렇게 제 모습을 살펴보면 우리 주변에서 내 주변에서
혹은 다른 사람이 아닌 세상 가운데 있는 죄를 그냥 무시하고 넘어갔던 모습이 제 안에 있었던 것을 발견합니다.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아, 내가 이 세상의 죄를, 그리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는 죄, 우리 청년부 유스 가운데 있는 죄,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죄를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나의 죄를 고백하고 이 죄를 우리의 죄로 고백하고 아파하고 슬퍼하며 아, 나아가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제 마음에 들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믿지 못할까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그죄 가운데 자유롭게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이 사랑을 증거해야 하고 말해야 하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죄를 우리가 같이 아파하고 슬퍼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계명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계명을 지키라고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살펴보십시오. 무엇보다 이 계명을 대표하는 십계명만 보더라도 이 십계명 전부가 바로 사랑에 관한 것입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것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웃사랑에 관한 것이지요. 모두가 다 사랑에 관한 것입니다. 이 계명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직접적으로 그리고 간접적으로 바로 사랑을 실천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또한 인간 세상을 만드실 때에도 바로 이 사랑의 근거에서 사랑의 기초에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밧세바가 목욕을 하는 것을 보고 그리고 간음을 했습니다. 그것은 그냥 간음에서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이 십계명 전부를 모두 어기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숨기려다 살인까지 하게 됐죠. 바로 이 밧세바의 아내 우리아를 죽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겠죠. 그리고 자신의 이웃의 집을 탐낸 것이고, 이웃의 아내를 탐낸 것이고, 간음을 한 것이고, 결국에는 십계명 전부를 다 어기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바로 이 세상의 주축을 이루는, 근간을 이루는, 바로 이 뼈대는 하나님의 사랑과 바로 이웃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계명을 지키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지킴으로써 직접적으로 그리고 간접적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보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고, 서로 용서하는 것을 보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보고, 이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계명을 지키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3절과 4절, 5절 말씀을 읽음으로써 마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아멘.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성령님이 계신 것이고 그것을 이 세상이 볼 때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그들이 보고 또한 그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어 그들이 하나님을 믿게 될수 있는 하나님의 복음을 그들이 믿고 의지하고 나올 수 있는 진정한 이 전도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왜 우리의 죄를 사랑으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고백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명을 지킴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고 나타낼 수 있고, 또한 우리가 우리 안에 진정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증거할 수 있음을 주여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가진 자로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교회 안에서, 가정 가운데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그리고 보일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이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랑 예수